그만큼 좀 단단한 친구들을 잘 포트에 넣으신 걸로 보여지고요. 자, 옷 하늘사료 지금 주목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곡물 가격 상승과 여러 가지 네. 원인들이 있을 텐데요. 좀 들어볼까요? 우리 이제 순환매도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료 업종 제가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이 사료 업종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곡물 가격 상승하고 있고 사료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기업입니다. 이제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을 한 영향도 있지만 독일산 돼지고기가 뭐 돼지 열병 때문에 지난 9월 이후에 수입이 막혔어요. 네. 유럽 내 많은 육가공이 코로나 여파로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미국비로 전 세계에서 또 컨테이너 부족이 지금 있는 상황에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가 한일사료인데 최대 수입률 유통사가 K-미트가 최대 주주인데 가격 인상에 따른 수혜는 당연히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반기 쪽에 우리가 음식료 업종을 많이 봐야 되고 이런 사료 업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수입육 점유율이 상승되고 있으면은 소비자 육류 소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또 사료 쪽도 공급 부족 사태인데 자, 지금 매매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뭐 세계 식량난이 있는 상황에서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지금 가격을 한번 보시면은 매집이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거래량이 나오고 있어요. 21선을 일단 탄 모습인데 월 차트 흐름을 보면 이거는 위로 뻗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태웅로직스를 편입을 했다가 위로 뻗을 경우 이렇게 큰 수익이 단기간에 나는데 네. 월차트 흐름으로 지금 한일사료의 위치 자체가 위로 뻗으려는 거래량 전고점 매물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 편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가격에서 2580원에서 2624에서 편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20% 이상을 목표로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자체를 지금 이 종목의 손절가를 뭐 2,500원으로 잡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